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낑겨 넣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처음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먼저 사용 방법부터 살펴보죠. 자, i, 즉 이터레이터 클래스, 이터레이터 객체에 add라는 메소드를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o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 이터레이터 객체는 아직 next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냐? 첫 번째 위치의 내부적으로 상태가 첫 번째 노드일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아직 어떠한 노드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노드들이 이렇게 있을 때 next를 한 번도 호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재 어떠한 노드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dd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이 첫 번째 노드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일단 추가를 해야겠죠? 자,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습니다. 이거의 이름은 new 노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이제 얘가 첫 번째 노드니까 이렇게 첫 번째 노드,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헤드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의 next, 즉 다음 노드로 기존에 있었던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던 노드를 가리킬 건데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이 노드를 참조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새로 만든 노드의 next는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가리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next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last returned의 값을 자,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을 현재 next가 이두 번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next index의 값은 1로 바꾸고 그리고 노드가 하나가 추가가 된 상태잖아요. 기존에 노드가 3개였죠? 자, 제가 원래 이 사이즈 값을 3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4로 사이즈가 바뀌면 되는 거죠. 노드가 추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코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public void add object input.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죠. new 노드는 new node input 이렇게 해서 새로운 노드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드를 자, head를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head로 일단 지정하고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를 지금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 head를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쳐다보게 했고 그리고 head의 next로 바로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지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last return 의 값을로 새로운 노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next index를 1을 증가시키고 size 역시도 1을 증가시키는 걸로 끝을 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next 메소드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제일 먼저 last returned를 next가 가리키는 노드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next를 이렇게 다음 next 그 노드로 지정을 한 다음에 next index 값을 1 증가시키고 그리고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데이터 값을 리턴하는 게 next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상에서는 제가 i.next를 실행을 하면 방금 보셨던 그 그림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dd 메소드를 또 실행을 시킨다고 쳐봐요. i.add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해야 될까요? 자, 새로 생성된 노드가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노드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자, 이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노드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노드는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새로 추가된 노드는 이 linked list의 식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처음 위치가 아니라 중간에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이번에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거는 처음에 위치하는 코드니까 일단은 쟤는 저렇게 주석으로 처리하고요.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선 last returned가 가리키는 이 노드의 next로 새로운 노드를 지정을 해야 되죠. 자, 그거는 last return next는 new node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new node의 next는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면 되겠죠. 자, new node의 next는 현재 next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last returned는 항상 next 뒤에 있는 노드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이 last returned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면 되나요?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면 이렇게 next 다음 이전이 last returned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last returned는 new node라고 이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저대로 쭉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위에 주석 처리한 부분과 지금 제가 새로 추가한 이 두 개의 부분이 일종의 분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석 처리된 이 부분은 처음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코드예요. 자, 그리고 주석이 없는 이 부분은 중간에 코드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조건 분기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기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next index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last returned 값을 체크해서 last returned 값이 없다면 첫 번째 위치에 추가하는 로직을 사용을 하고 last returned의 값이 null이 아니라면 자, 두 번째 로직을 사용해서 중간에 낑겨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현재 상태는 중간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last returned가 분명히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이 리스트를 처음 만들게 되면 이 next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last returned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즉 null 상태이기 때문에 last returned의 값을 체크해서도 우리는 이 노드를 처음 위치에 추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추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더 좋은 로직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 last returned가 이렇게 null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위치에 추가하는 코드를 넣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 이런 코드를 넣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결과는 5, 10, 15, 20, 30이 나왔네요. 자, 같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인해서 우리는 10, 20, 30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이터레이터에서 add 메소드를 호출해서 5를 추가했습니다. 이 5는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위치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next를 하게 되면 next는 기존의 10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next의 내부 변수가요. 이 10을 return하고 자, 이 next의 값은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next 변수를 20을 가리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10이 last returned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막 섞여버렸네요. 자, last returned가 10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add를 하면 이 add는 바로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next 노드가 돼서 바로 이 위치에 15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 결과가 바로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5, 10, 15, 20, 30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때요? 복잡하고 어렵죠? 예, 저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내용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림까지 그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질 만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 이해하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서 이 코드를 따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코드 자체가 베스트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 링크드 리스트는 next라는 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add라든지 next라든지 head next라든지 자 이런 메소드는 아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구나. 또 array list와는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구현상의 차이가 생기는구나. 그런 것들을 컨셉추얼하게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이거 똑같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